오늘의 키워드는 다이어트입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신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 그리고 금연일 텐데요. 어떻게 작심삼일 되지 않고 계십니까? 먼저 관련된 로드맵 살펴보시죠. 건강, 부작용, 그리고 식단, 운동 보이고요. 종목으로는 대상, CJ제일제당, 서흥캅슬, 동원FMB가 보입니다. 많은 종목들, 음식료와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의약품과 관련한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지금 나오고 계시잖아요. 아, 다이어트는 네. 예림이크가 전문일 것 같은데요. 늘 숙제죠. 여자들의 영원한 숙제죠. 아, 저도 다이어트는 평생 달고 다니는 또 하나예요. 뭐 하냐 그러면 다이어트 한다 그러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요. 다이어트 저는 이거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이어트라는 거 있죠. 저 거의 다 해봤습니다. 웬만하면 약, 예, 침, 주사, 지방흡입, 운동, 식단 조절, 간헐적 단식. 지방흡입 그럼 병원에서 직접 시술하는 것까지는 안 해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해봤죠. 뭐 먹는 것도 해보고요. 약도 건강보조식품도 먹어보고 정말 네. 처방전 나서 먹는 것들이 있어요. 네. 진짜 병원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먹어보고요. 다 해봤어요. 하신 게 지금 이 몸에. 근데 이제 앞으로 한 3개월만 지나면요. 네. 저 못 알아보실 겁니다. 아, 예.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의사분이 저랑 또 친한 형이 저를 갖고도 한번 해보자 그래도 얘기를 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번에 설날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돌입합니다. 시청자분들도. 기대를 해주시죠. 3개월 전후 비포 애프터입니다. 대부분 운동과 함께 식이 조절을 하는 분들 많은데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건강 보조식품이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관련해서 과연 이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경제 상황과 함께 접목을 시켜본다면요. 아, 제가 이거를 또 제가 또 나름 전문이잖아요. 다이어트 이렇게 분석하는 거를 해봤는데요. 다이어트 시장이야 딱 좁혀서 보겠습니다. 일단 다이어트 관련 식품이 있고요. 운동 기구 있죠. 그리고 비만 클리닝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건 운동이라 하는 거 시술이 안 들어간 비만 클리닝이 되겠고요. 비만 관리 수업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를 맺고 가보셨을 텐데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단식원 네. 있죠. 비만 관련 도서 이렇게 좀 좁혀서 봤을 때만 하더라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 2조 원입니다. 아, 대한민국 시장 2조 원입니다. 대단하네요. 여기다가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 의료 병원에 가는 것들 그리고 헬스 시설도 보면 운동 다이어트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까지 합하니까요. 연간 산업이 3조 2천억 그래갖고 합이 8조 원까지 됩니다. 8조 원. 감이 일단 안 잡히지만 네. 조 단위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갖고 연간 이게 네. 10에서 15%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이랑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요. 네. 미국은 80조입니다. 80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 시장에서 대한민국도 분명히 그 한 복판에 있다. 그리고 그만큼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성형이라든가 이런 부작용과 다 맞물리면서 그럼 어울리면서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다이어트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예를 이해리맨커도 보면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다이어트 시장이 너무 과대 포장돼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국민 두 명 중에 한 명은 실천을 안 하더라도 늘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 얼마 전에 아이돌 그룹의 한 명이 시스타의 다솜 씨가 1인 1식을 한대요. 네네.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딱 반 끼를 먹는데요. 네네. 얼마나 대단하지 않아요? 요즘 그렇게 네.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솜인가 뭐 모르는 식이 뭐 방법이 있던데 저도 네.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일주일에 말해요. 10끼 정도는 또 안 먹고 나머지는 네. 먹고 하면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1인 5식 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플러스 가이식까지. 아, 이러니 살이 빠지나요? 아 참, 뭐 어떻길래. 살을 빼요. 뭐 이 와중에. 네. 자, 그럼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이버 트렌드에서 함께 살펴를 봤는데요. 역시 이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해 들면서 그 관심은 커지는데 동원 FMB와 대상, 서흥캅슬, CJ제일제당 많은 종목들 보입니다. 이 네 기업들의 지금 현황들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마 여기서 그 익숙한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CJ제일제당 같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 보이고요. 서울갑자는 이제 제약회사니까 여기서 관련된 것들 보조식품이라든가 전문 의약품 만드니까 상식적으로 아실 것이고요. 대상도 워낙 예전부터 조미료 해갖고요. 김치 양박 김치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다 아실 텐데요. 동원 FB는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 물론 참치하는 것까지는 알겠는 느낌으로 아는 텐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브랜드 말씀드렸지 그러면 좀 오히려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FB가 뭐 어떤 제품들을 하고 있냐면요. 양반 김치 하고 있고요. 센쿡이라고 무슨
3분 뭐 이렇게 밥이 있지 않습니까? 햇반 같은 거요. 그런 거 있고요. 리챔이라고 햄 같은 종류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동원 머리라서 그 이머리야 그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이 있고요. 거기다 홍삼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 FB도 만만치 않게 수많은 어떤 그 음식료 그런 회사에서 분명히 하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원 그룹 해갖고 이제 그 야외 그 식당들 있잖아요. 진짜는 점심들을 식당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기 말씀드린 회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약회사 이런 것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예, 대상은 어떤가요? 아,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김치도 있고요. 각종 네. 보조식품 같은 것도 많이 있죠. CJ제일제당도 그런 비슷한 의미이겠군요. 보조식품? 네, 보조식품도 있고요. 거기서 보면 그 운동하기 전에 뭐 한번 마시고 나서 운동하라 그런 거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텐데 그런 거 많이들 하시죠. 네. 예. 현 구간에서 그 가장 옥석을 가린다면 네. 어떤 종목을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 그것이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웬만한 거 다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각종 보조식품도 먹어보고 그 다 해봤는데 이건 주시랑 상관없이요. 제가 했던 경험을 오늘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게 오히려 그 뭐랄까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해봤던 것 중에 대상 클로렐라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렐라를 이제 그 타먹고 이렇게 알약으로 먹는 게 있는데 대상 클로렐라 했을 때 제가 가장 몸도 좋아졌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상 클로렐라 뭐 프리미엄 이렇게 했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굳이 다이어트 제품 중에서 그런 관련 주식 중에서 하나만 딱 찍으라면 현재 주가 그러면 제가 무시하고 말씀드리면 대상이 제일 오히려 좀 저한테 좀 마음이 와닿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이어트 관련 주 중에서 자 정리가 됐습니다. 빅머니에서 꼽은 탑픽 종목은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업종으로 한번 넓혀볼게요. 네. 지금 수출주들이 좀 주춤하니까 틈사이 시장으로 내수 관련주라든가 좀 엔저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이러한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내수 이런 음식류 업종의 올해의 전망 상승세 괜찮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 말을 잘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원화 강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음식료가 기본적으로 괜찮고요. 네. 대상 같은 건 이제 끊임없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주식이 괜찮고요. 굳이 이제 앞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 대상은 주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니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주가랑 가치진 연관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대표주자는 CJ제일제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CJ그룹이. 그리고 표현은 거칠지만 큰 집가 있잖아요. 그 오너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불안감이 약재가 나면서 주가 많이 뻗어 있고 그래서 화면에도 보다시피 가격 및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굳이 하나 따지자면 대상 그 CJ제일제당이 괜찮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주시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드리면 정말 다이어트 때문에 하신다 그러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본 책 중에서 누구나 10kg 뺄 수 있다는 책이 있어요. 서울대학 교수분이 쓰신 네, 갑자기 책 소개 네, 예. 분인데요. 이게 그 논란이 하나입니다. 나이 40 넘으면요 약을 먹건 뭐 운동을 한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걸 줄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소식하시라는 얘기죠. 네. 네. 올해 꼭 성공하시고요. 다이어트. 여러분들의 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늘 다이어트와 관련한 새해 계획하면 쓰여왔습니다. 주식시장과도 같이 연관을 시켜봤고요. 이한경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